혹시 그약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부작용이 있던 그 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 그거 부작용이 있어서 못 맞는다. 안녕하세요. 환자 경험을 연결하는 윤슬케어 정승훈입니다. 저는 암 생존자이고요. 이제 치료 종결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투병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4차 항암을 기다리고 있고, 6월 말 입원하기 전에 경과 관찰을 위해서 PET-CT와 CT 촬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설레이네요. 얼마나 없어졌을지. 이때는 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서 항암 치료 후좀 많이 지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3차 항암할 때는 따로 글을 쓰지 않고 그냥 휴대폰?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고, 1차 항암 때는 모든 게 되게 새로워서 뭔가 나한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즐기면서 실험하면서 넘겼다라고 한다면, 2차 때는 이 패턴이 익숙해진 거죠. 눈 뜨면 피검사, 밥 먹고, 회진, 자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좀 지루하죠. 그런데 1차 항암 때와 2차 항암 때의 치료제가 달라서 약간, 또 힘든데 저 약은 또더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좀 경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마다 그 어려움, 이 약은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되게 경계도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약 종류마다 되게 다양하고, 또 어떤 약은 부작용이 심하고, 어떤 약은 항암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편하게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항암제를 투약하게 되면은 부작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항고토제를 많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항고토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은 오심이라고 하죠. 헛구역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덜하게, 그런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약을 맞으면은 더 어지럽고 더 토할 것 같고 힘들더라고요. 숨도 가빠지고. 이게 왜 이러지?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무슨 약인지도 몰랐고, 간호사 선생님이 부작용 없애주는 약이에요 해서 투약을 받았는데, 저는 더 힘들어지니까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에 제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침상에서 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약을 맞았을 때 조금 괜찮아졌다? 좀 수월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저는 그 약을 맞으면 더 힘드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힘들어지는데? 힘들지 말라는 게 나한테 더 힘들다니. 이게 너무 조금 억울했어요. 다 편하게 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저한테 효과가 없으니까 비급여 약 중에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비급여 항고토제를 사용하게 됐죠. 약간 가격 차이가, 얘는 몇백 원이면 얘는 5만 원? 한번 들어갈 때마다 5만 원씩 비용이 발생하니까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밥한 끼를 만 원을 안 주고 먹는데 5만 원짜리 한 방에 넣는다는 게 약간 더싼거 없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경제 활동을 할 때가 아니다 보니 부모님한테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래도 항암제 맞고 힘들게 버티는 것보다 좀 낫겠지 하는 마음에 비급여를 맞았는데, 와우. 정말 숨만 쉬어도 헛구역질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싹 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좋은 약이 필요하구나 를 조금 크게 체감한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항상 간호사 선생님들이 항암제 들어가면은 부작용 줄여주는 약 맞을게요 하고 오시는데, 전 그때 경계를 시작했죠. 혹시 그약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부작용이 있던 그 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 그거 부작용이 있어서 못 맞는다, 빼달라라고 이야기했고, 정말 제가 못 버틸 때, 이거 좀 심한데? 너무 어지러운데? 너무 지친다 하면은 약 이름을 기억해뒀다가 그약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저한테 부작용이 있었던 약은 맥페란이었고, 조금 괜찮았던 약은 나제야라는 약이었는데, 정말
되게 다급하게 아니요 저 그 약에 맥펜 아니죠 그 약은 부작용이 있어서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정말 맥페단을 맞으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나재야는 아, 얘 맞으면 좀 나아지는구나 약간 그런 좋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약 이름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어떤 약이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작용이 나한테만 나타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투병하면서 부작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어요. 약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사실 진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투병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맥페단이나 나재야처럼 부작용을 낮춰주는 약을 쓰게 된다면 힘든 약도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는 거는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너무 거부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는 이 항구토제 없이 항암 치료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잘 넘기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